튀게 줄까? 아빠가 맛 없다고 하면 우리 다시는 아빠한테 해주지 말자. 봐. 그래. 저건가? 야, 왔나보다, 왔나보다. 그래? 오. 와! 나 못했네! 이거 거의 생식 수준인데? 아, 그냥 난 물 말아 먹어. 왜 깨부러? 뭐 이렇게 열심히 했어, 세훈아? 어? 이게 뭐야? 집에서 엄마한테 배운 거 다 한 거야? 어? 아니, 선생님. 형, 국물 맛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다! 이야. 반응이 다 똑같아. 이야. 오이냉국 반응이 다 똑같아. 참지 마. 건강을 생각했네. 건강 생각했어. 그래도 계란말이가 있어요. 아~ 네, 계란말이가 있어요. 와, 자기다. 자기다. 아, 계란말이 누가 했네, 그래도. 찬야. 내가 했는데. 계란말이 했어. 비닐이랑 같이? 근데 다섯 번만 했어. 다섯 번만 해서. 알았어, 야, 박수 한번 주자. 야. 박수 한번 주자, 얼마. 자, 그러면 맛있게 먹자, 우리. 네. 먹자, 먹자, 안 먹어보자. 수고했어요. 야, 애들이 또 이렇게 밥을 해주네. 민진아. 저요? 아니 이거 오이 향이 쫙 나는데? 서툴기는 해도 아이들이 작은 손을 모아 정성스레 만든 아침밥에 야, 계란말이 진짜 맛있다. 아빠가 좀 퍼줄게. 아, 맛있다. 힘이 불끈, 마음이 흐뭇한 아빠들인데요. 제가 한 게 나아요? 아이들이 한 게 나아요? 아이들이 한 게 나아요. 아니, 이왕보다 아이들이 한 게 나아요. 결국은 아들이 해내네, 계란말이. 자. 이렇게 요리도 하고 모내기도 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운 여섯 아이들은 오늘도 아빠와의 여행으로 쑥쑥 성장합니다. 더 있고 싶어. 여기 더 있고 싶어? 응. 넌 참 이게 체질이구나. 응?